안녕하십니까. 파워 앤돌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웃음꽃이 활짝 피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은 6시 40분입니다. 제가 일찍 이걸 며칠 전에 촬영해 놓은 걸 올리려고 함께 합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날, 기쁨이 샘솟는 날 되시길 바라고요. 무말랭이의 놀라운 효능을 잠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무말랭이를 먹으면 우리 몸에 좋은 놀라운 10가지 효능. 채 썰어서 말리면은 쉽더라고요. 그냥 좀 굵게 하는 것보다. 제가 좀 이따 그건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겨울에 무가 쌀 때 많이 나올 때 겨울 무가 최고 맛있잖아요. 영양가도 높고 그래서 하시면 좋은데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이 무말랭이 어떻게 좋은가? 이 무 말리는 과정에서 칼슘 함량이 일반 무보다 22배가 더 높아져요. 칼슘 함량이. 아셨죠? 식이섬유가 15배가 높아지고 철분이 48배 이상 증가를 하며 잘 말린 무말랭이는 비타민 D가 풍부해져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무말랭이가 정말 좋죠. 세상에. 애우세요. 칼슘이 일반 무보다 22배가 증가하고 철분도 48배가 증가한대잖아요. 빈혈 예방에 아주 좋아요. 무말랭이에 함유된 철분, 엽산 성분은 헤모글로빈과 적혈구의 생성을 촉진하여 체내에 산소 공급을 돕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서 빈혈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무 말리는 과정에 철분 함량이 48배 이상이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빈혈에도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요. 임산부한테 아주 또 좋아요. 일반 우리 사람들도 좋고 임산부들은 필히 더 자주 먹어주면 좋대요. 태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엽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세포 분열과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줘서 임산부와 태아를 건강하게 도움을 줍니다. 이 특히 엽산이 임산부에게는 만병통치약 같은 문질로서 태아의 뇌 발달을 돕고 신경과 결손을 막아 습관, 유산, 다운, 증후군, 저체중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엽산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세 번째, 골다공증을 예방을 해줘요. 그래서 무말랭이에 함유된 그 칼슘이 일반 무보다 22배가 높다 그랬잖아요. 골다공증, 뼈 질환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으니까 비타민 D가 그리고 그래서 뼈 건강에 너무 효과적이죠. 네 번째, 면역력 강화. 이 비타민C가 또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감기나 외부에 유입되는 바이러스와 질병 등으로부터 면역력을 높이는데 아주 도움을 줍니다. 물을 말리는 과정에서 비타민C 성분이 5배 이상 증가하여 면역력 강화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고혈압을 또 예방합니다. 나트륨과 노폐물을 배출을 시켜주고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칼륨 성분은 고혈압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나트륨의 농도를 내려주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고혈압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피부 건강에 또 좋아요. 여섯 번째, 비타민C의 성분이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를 검게 만드는 멜라닌의 피부 침착을 하는 것을 방지해서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피부 손상을 보호해주면 노화 예방을
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일곱 번째, 장기 기능이 개선이 됩니다. 무말랭이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장 연동 운동을 촉진해주고 장내 유해 물질을 배출을 도와 변비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되며 장 건강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가 일반 무보다 15배가 많아져서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여덟 번째, 항암 효과가 또 아주 좋아요. 무말랭이에 함유된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방광암, 유방암, 간암 등의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말랭이의 리그닌 성분은 암세포의 발생과 전이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으며 오게시타제 성분은 발암 물질을 해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을 말리는 과정에서 항암 효과가 뛰어난 리그닌 성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아홉 번째, 기관지 건강. 무말랭이에 함유된 시니그린 성분은 기관지 점막을 강화하여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의 감기나 기침 등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말랭이를 무려서 차로 꾸준히 마시면 기관지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열 번째, 다이어트. 무말랭이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높여주며 다이어트에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무말랭이의 아밀리아제, 아스타제 등의 효소 성분은 지방과 단백질의 분해를 도와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무말랭이가 만병통치약이네요. 정말 무말랭이 무로 그냥 먹어도 뭐 겨울에는 산삼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22배 이상 뭐 아이고 막 몇십 배 이상 막 칼륨도 효과가 좋아지고 철분도 그러고 칼륨이 아니라 철분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무도 해 먹으면서 이렇게 무말랭이 무가 쌀 때 좀 해서 말리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많고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밖에다가 마르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건조기에다가 말리면 돼요. 말려서 드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비타민 D는 햇볕에 말리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조금 이렇게 몇십 배 증가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다른 성분은 다 그만큼 좋아지니까 말리면 좋아지니까 여러분들 말려서 무말랭이 김치 진짜 맛있잖아요. 김치도 담아 드시고 그리고 무말랭이 차도 드시면 좋아요. 근데 저도 차도 먹으면 좋은데 저는 차를 끓여 먹는 게 우리 남편이 많이 있어서 차로는 다른 걸로 끓여 먹고 이거는 그냥 무말랭이 해가지고 무말랭이 김치를 좋아하니까 담아놓고 밑반찬으로 잘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좋은 성분을 자세하게 알면 더 자주 해먹을 거예요. 유튜브 김정호 건강웃음TV 구독자님들 건강 제가 챙기시라고 웃음치료 운동 매일 하시면서 이런 건강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주 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무를 이렇게 말릴 때도 대가리 쪽, 머리 쪽 파란 부분은 다 잘라가지고 다 생으로 먹어요. 생으로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포만감도 있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굉장히 좋고 또 산삼 같은 효과를 준다 그러니까 자주 먹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어요. 지금도 아침에도 먹었거든요. 콜라비하고 저기 이 무 대가리. 네, 여러분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무엇인지 아시죠? 제가 말린 거예요. 채 썰어서. 이거를 제가 손으로 썬 것도 이제 한번 말리고, 그리고 채 칼로 썰어서 이렇게 말리고 했는데, 채 칼로 썰은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채 칼로 썰어서 하면 김치 담아서 먹을 때도요, 맛있어요. 전에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채 칼로 썰어서 하시면 돼요. 물을 식어서, 뭐 요즘에는 이렇게 뭐, 식어서 세척해서 나온 무도 많이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해도 되고, 흙 묻은 거 사다가 해도 되고, 깨끗이 식어서 이제 채 칼로 그냥 박박 할때손안 다치게 조심해서 하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말려놓으니까 너무너무 뿌듯하고요. 향기가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껍질은 이렇게 안 까도 돼요. 깨끗하면. 근데 이거는 겉에가 조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감자칼로 아주 얇게 두껍게 깎으면 안 돼요. 껍질에도 영양가가 아주 많기 때문에 아주 얇은 망만 저는 긁어냈어요. 이렇게 해서 강판을 할때손안 다치게 조심해서 하세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채 칼로 썰어가지고 하고 생채도 드시고 저는 한 10개를 사가지고 깍두기도 하고 생채도 하고 그리고 이거 무말랭이도 이제 하려고 이렇게 썰어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가리는 잘라서 이제 따로 담아놓고 식구들도 먹고, 네, 강의하러 갈 때도 제가 잘라서 가지고 가서 먹은 적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건조기에다가 이렇게 말렸어요. 한 이틀 말리니까 거의 마르더라고요. 요거는 두껍게 썰은 거잖아요, 손으로.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해서도 먹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채 칼로 이렇게 썰은 거또 말려가지고,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하기가 쉬워요, 요리할 때. 금방 한 10분만 담가놨다가 좀 주물주물해서 하면 좋으니까. 무말랭이 장아찌는, 예, 며칠 후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 웃을 준비하시고, 잠깐 웃는 거예요. 제가 웃음 치료 강사잖아요. 크게 길게 배워, 온몸으로 도리도리 하면서. 어떠세요? 잠깐 웃어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걸 느끼시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색하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습관화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암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십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평생 행복 건강 보험이 됩니다, 여러분. 무료 구독입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다음 영상 웃음치료 운동 클릭하세요. 함께 하세요. 여러분, 평생 행복하게, 건강하게 책임질게요. 사랑해요.